안녕하세요. 통큰통독 5일차 영상 가이드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출애굽기의 첫 12장을 구속과 하나님 나라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구출되기까지의 여정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겪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난. 먼저 이야기는 애굽에서 애굽인들의 노예가 되어 억압받으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동에 나서시는데, 이것이 바로 구속의 관점에서 본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의 피박에 대응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자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준비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구속의 관점에서 두 번째 교훈인 하나님은 구원자를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재앙과 하나님의 주권, 재앙과 하나님의 주권. 뿐만 아니라 모세가 바로와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창조세계와 애굽의 거짓 신들에 대한 당신의 최고의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언약과 신실함. 또한 이야기 전반에 걸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헌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언약과 그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구속. 마지막으로 보여준 장자의 죽음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제도로 이어집니다. 유월절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을 예고합니다. 이것은 구속의 관점에서 구속의 상징으로서의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나라의 형성.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드러낼 민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거룩한 나라의 형성입니다. 결론적으로 출애굽기의 1장에서 12장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헌신과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대한 소중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통큰통독 5일차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